자, 매주 목요일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지키는 차원에서 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를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해주실 이야기를 보니까 연말은 배당 투자의 시즌일까라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일단 그 12월 되면서 확실히 배당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배당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뉴스 매체나 그리고 투자자 본인들도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트렌드 분석을 보게 되면요. 그 배당주를 키워드로 한 검색이 12월에 집중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예 12월 26일에는 아예 배당주 키워드가 피크를 만들어요. 자, 그만큼 사람들이 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연말에 집중이 되는데 특히 12월 26일에 피크를 만든다는 것은 예 배당락 직전에 어떤 배당주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중 내내 배당주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말 배당락 직전에 투자자들이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질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분명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니까 연중에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당주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올해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그 배당주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얘기는 배당주를 보유하신 분들도 많다라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단순하게 배당주 투자라는 관점보다도 배당금 그 자체의 의미와 함께 배당락 전후의 주가 흐름까지도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그 배당금 자체만 보면 은행 금리보다 높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텐데 배당은 그럼 받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배당락 나오기 전에 좀 기대감 타고 털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예, 오늘 그 부분이 예 대본 전체적으로 쭉 깔려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은행의 1년 예금 금리가 1%가 안 돼요.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 0. 몇 프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시장에서 1%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종목을 한번 쭉 검색을 해봤더니 794개에 이르고요. 2%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432개, 5% 이상 배당 수익률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78개에 이릅니다. 자, 그만큼 고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1.5% 수준의 매우 높은 시장 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은행 이자하고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배당 수익률이 우위에 있는데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세금 부분을 우리가 좀 민감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세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배당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익이 컸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포함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 관련해서는 지방세 포함해서 15.4%를 떼지만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 원을 가지고 투자한 투자자가
5%의 배당 수익률을 받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은행주나 증권주 중에 7%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종목도 있을 정도니까 이런 경우에는 3억 원 정도로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마켓포인트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서 12월 중순부터 해서 배당락 직전까지 좀 매도를 하시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다만 혹시나 내가 올해 개인 투자자로서 처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우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배당금을 받겠구나라고 예상이 되신다면 주식을 모두 매도하시기보다는 한 번은 그 예상 배당금을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 매도하기보다는 일부만 매도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종합과세, 종합소득과세 최상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문제 고려 안 하시고 그냥 배당 수익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배당락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문제보다도 배당락 이래 주가가 이게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이실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배당락이 제법 크게 발생해가지고, 이 배당 투자한 어떤 그, 뭐랄까, 보람이, 순간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 최근 들어서는 이 배당락 이래 주가 하락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그 자체의 주가 하락은 사라졌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요, 오히려 차익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즉 배당락 이래 주가 하락분 그리고 실제 배당금을 합쳤을 때 며칠 사이로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겠구나라는 그런 차익거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생각해보면 배당락 부분은 1년 내내 이론적으로 주가에 1년 내내 주가에 녹아들어간 것이 맞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 표는 어떤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걸까요? 예. 그 표는요,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조금 전에 이제 배당락과 그리고 실제 배당 수익률을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이 배당락이 미미해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배당락 이래 주가 하락분을 모두 상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락 받고 주식을 팔았을 때 그러면 주가 등락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리고 실제 배당 수익률을 합쳤을 때 차익거래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증권거래세나 그리고 주식 매매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차익분은 작겠지만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약간의 그 수익률도 연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감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신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어떤 그 부자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일부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또 고배당 종목의 경우에는 배당락이 이 명목상 하락률이 좀 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배당주 투자하기 연말에 좀 찝찝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고배당 수익률을 주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법 깊은 배당락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배당만 노리고 투자하는 것은요,
저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귀뚜라미가 울 때 배당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늦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배당 투자는 그때 시작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요. 상반기나 3분기 실적이 얼추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올해는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이제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가을이나 또는 늦여름에 투자한 경우 고배당주에 투자한 경우 연말에 시세 차익이 일부 발생하고 오히려 배당락 전에 매도해서 배당을 받지 않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약간 지금 시점에서의 배당 투자는 조금 뒷북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뭐 일정 부분 배당락과 배당을 노린 차익 거래 정도는 예, 어느 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비용 부분은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배당 투자를 하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만큼 지금 배당 투자하는 거는 이제 늦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 오늘 한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배당에 숨겨진 여러 가지 특징들, 뭐 여러 가지 비밀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배당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서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배당 투자를 하실 때는 오히려 고배당 주식만 찾아서 꾸준히 예 투자하시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연말이니까 고배당주 사가지고 뭐 배당 받아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 성과를 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관련해 가지고 제가 1990년 연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연말마다 짜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체가는 방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수익률이 좀 깜짝 놀랄만한 성과가 나타났어요.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버피팅, 그러니까 뭐 변수를 많이 넣어서 과하게 피팅한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린 건데 28년 동안 예, 29년 동안 누적 성과가 4,700%가 넘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누적 성과가 4,700%가 넘고 같은 기간에 종합주가 지수가 296% 상승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요. 이게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배당 수익률은 별도로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수익률을 고배당 포트폴리오로 짰을 경우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당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이 배당 투자에 대한 관점을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고배당주 포트폴리오가 시세 차익을 만들어주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긴 시각에서 투자하신 것도 괜찮겠고요. 다만 이제 나는 연말을 노리고 짧은 차익 거래를 노려보겠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도해 볼만 하겠지만 대신에 그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뭐 한 0.몇% 비용 감안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고배당주라고 해서 뭐 한 종목이나 특정 섹터만 몰빵해서 투자하실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속앓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시세 차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이지만 주가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고배당주라고 하더라도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신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전략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